네, 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유습연구과에서 식물하고 새를 연구하는 박찬열입니다. 예, 이제 주로 지금 사라지는 나무들이 그 바늘잎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구상나무랄지 고산에 있는 나무들이 구상나무, 분비나무 그런 나무들인데요. 이렇게 바늘잎 나무들은 사라지면 이제 다른 그런 화렵수들이 이제 넓은 잎 나무들이 올라오고요. 다른 나무들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변화랄지 좀 점점 따뜻해지고 또 하나는 그 건조한 부분, 겨울철에 건조한 부분, 봄철 건조 이런 부분이 많이 고산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잎을 계속 매달고 있는 나무 친구들은 강합성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변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를테면 동물과 비교한다면 동물들은 쉽게 얘가 살기 힘들다 그러면 이동을 하거나 날아가는데 식물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 견디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갈변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바로 나타난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록 잎을 1년 내내 매달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잎을 떨구는 나무들, 낙엽성이면서도 잎이 큰 애들은 이제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거보다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입자에 대해서 크기별로 나타낸 건데요. 그 성분을 본다라면 나뭇잎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소프렌이나 모노터페인에서 탄소들이 몇개더 이상 많이 있는 그런 휘발이 잘 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이산화 질소나 이제 낙스나 싹스처럼 이산화황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미세한 애들과 만나게 되면 좀더 크게 미세먼지로 될수 있는 전구 물질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기과학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조건에서 고온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지속하는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기에 항상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도시숲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유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지 관리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고 또 그런 전구 물질인 피톤치드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는 부분을 좀 지양해서 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큰 숲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대기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오더라도 숲 내에서 끌어안고 갈수 있는 그런 숲이 있는 게더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대기 오염물질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밖으로 오염물질을 얼마나 잘 빼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에 대기 흐름을 보고 우리가 너무 꽉 막히게 나무를 막 심다 보면 오염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또 꽃가루 문제가 나타난 게 중국에서 이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꽃가루라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시절 좀 지나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죠? 소나무에 있는 이제 소나무 송화가루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꽃가루 문제도 있는 나무들이 좀 있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감수성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꽃가루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큰 문제로서 도시에서 수종을 선택하고 어떤 수종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본류에서도 꽃가루가 나오고요. 나무에서도 꽃가루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시기가 거의 한 3주, 4주, 한달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 실제로 이제 어떤 대상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많은 학교 숲 이런 데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돼서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기후 변화라고
그러니까 딱 멸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확정되는 부분은 좀 찾기가 힘들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좀 따뜻해지면 새들은 이동할 수 있기에 이동을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율이 높아지면 대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는 부분이 알려져 있고 그러한 데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한 해발 2,000m 이하야라서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인간에 의한 영향,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서식지 훼손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난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한라산을 만약에 본다라면 저큰 부리까막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이 해발고도 낮은 데에서 높은 데까지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먹이랄지 음식 주는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적응이 잘된 새들은 굉장히 등산로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새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실제로 보면 새들 종마다 좀 다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종의 첫 산란일을 빠르게 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떤 종의 분포를 다르게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런 딱 그런 결과를 받아 찾기는 힘들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인간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그 종의 분포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은 이마 직박굴이라고 해서 외래종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타났고 지금 제가 2주 전에도 보면 서울에도 나타났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종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기보다는 이제 주로 남쪽 지역에 동남아에 있었는데 점점 온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종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우리 북쪽으로. 또 하나는 북쪽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큰곤이나 이러한 새들이 제주에서 보면 다시 시베리아로 가지 않고 그대로 월동하는 경우랄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오히려 적응해서 어느 지역에 늘어나거나 또 줄어드는 경우가 나타나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다릅니다. 새 종류별로 분명히 다른데요. 이제 저는 새를 전공을 해서 이를테면 제가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코스타리카에 가서 그런 새들을 보면 우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새들도 있지만 이를테면 따오기 종류가 보면 거의 비슷한 따오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직접 보지, 저는 따오기를 한국에서 직접 관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따오기 종류의 소리는 들었기에 그런 소리가 바로 들리면 이게 따오기 소리였는데 내가 이걸 보다니.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과또 같은 종류, 부류에 속하는, 속에 속하는 그런 새들은 비슷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내지만 어떤 지역별로도 상당히 다른 이제 방언이 있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소리가 다르다라는 건뭐 내가 경계음을 낸다랄지 번식송을 낸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소리를 냅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새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박새는 보면은 이제 숲 중심에 있느냐, 숲 가장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많이 들어봤으니까 가능한데요. 그래서 박새들은 주로 스빗스빗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제 좀숲 가장자리나 이런 데좀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스빗스빗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새로는 이제 아마 휘파람새 소리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휘파람새 소리는 이제 제가 한번 내보면,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좀할수 있고요. 뭐 깨꼬리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실제 깨꼬리보다는 그렇게 닮진 않지만 이제 저희들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뭐다라고 쉽게 알려줄 때 깨꼬리우 깨꼬리우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지금 저에게는 이제 다들 모든 새들이 저장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새는 육안보다는 소리에 의해서는 번식기 때는 구분이 이제 다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경우는 조금, 하나는 있었습니다. 다른 생물인데요. 개구리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했을 때는 개구리가 와서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파트 주변에 사는데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냈더니 개구리들이 막 왔었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개구리다 막 이렇게 했어요. 해주세요. 아주 잘 내기는데요. 네, 개구리 소리 내는 예,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 소리를 내면 제가 이제 미국 학회 가서도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제 훌럭 그러면서 상당히 예, 이렇게 했는데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있다 보면 소리 흉내를 이제 제가 흉내 내는 거죠. 실제로 보면서. 예, 이렇게 해서 개구리 소리랄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는 아마 몇년 전에 그 북한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실제로 두 사람만이 있었던 순간에 많은 새들이 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어떤 새인지를 제가 분류해서 신문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TN 사이언스에 보면 도보다리에서 찾아보면 실제로 총 지금 제가 알기로 13종 정도의 새가 소리를 가지고 근데 그때 만나는 시기가 번식기 새들에게는 번식하는 시기여서 상당히 번식기에는 고유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으로 이 새가 어떤 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구별할 줄 아는 그 예. 기본 그 이제 계속 연습이고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좀 이를테면 속독새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속속속속속속 이렇게 소리를 속속속속속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는 이 새를 채칼새라고 해요. 왜냐하면 도마 위에서 무그채 써는 소리 있죠. 이것처럼 해서 속속속속속 근데 그런 속속속속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나하나를 이제 듣고 내가 그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아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을 해두면 아, 이 새가 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특히 뻐꾸기 종류들은 거의 소리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뭐 뻐꾸기는 뻐꾹뻐꾹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검등 뻐꾸기는 이렇게 네음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음절로 내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이새 왔는데 뭐야?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 이 새가 경남 어디에 지금 왔구나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뭐그 뻐꾸기 종류들은 거의 다 벙어리 뻐꾸기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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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소리를 못 낸다고 해서 벙어리 뻐꾸기 이렇게 해서 소리로 거의 모든 새들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 요즘 이제 알람콜에 대해서 예, 경계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데 최근 연구가 경계음에 대한 연구, 알람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보면 내가 정말 불편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경계음을 주잖아요. 난좀 힘들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새들 보면 이제 그 특히 박새류 같은 경우에 인공새집에다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뱀이나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뱀 모형을 갖다가 두거나 하면은 슉슉슉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람콜이라고 해서 이 부분 연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유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화됐는지 그래서 알람콜은 그러니까 좀 어떤 새들이 오면 자기에 대한 경계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이를테면 백로류들의 집단 번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가가거나 들깨 들고양이가 다가가면 샥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소리를 내는 그런 음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경계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샥샥 이러는 소리가 실제로 새집 근처에 가면 들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낮으면서도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음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새는 이제 수컷이 여기는 내가 번식하는 곳이 아주 경쾌롭게 이럴 때는 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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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제 무서울 때슉슉슉 이렇게 좀저그 부분 좀 흉내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움찔움찔하는 이제 그런 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할때 보면 그런 음을 많이 듣긴 합니다. 이제 원래 겨울이 되면 백로류들은 한 10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을 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먹이 자원도 있고 좀 따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가리가 지금 청계천에 계속 남아있고 이런 부분인데 풍부하게 이제 물고기도 공급이 되고 좀 도시라는 지역이 좀 따뜻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외가리일 겁니다. 이제 아마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백로랄지 또 중대백로 중에 일부가 지금 서울 근교도 남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철새라는 개념이 보면 어떤 지역에서 얘가 번식을 했느냐 아니면 겨울을 나느냐 그런데 이 새들이 서울을 모를 겁니다. 서울 새들은 한국을 모르죠. 그래서 새들은 아시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가 좀 기온이나 뭐가 달라졌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들이 살 수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어떤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보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상당히 더워졌구나. 아니면 얘들도 겨울에 동남아시아까지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월동할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준다라는 게 더 큰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텃새라는 개념이 어떤 지역에서 번식도 하고 겨울을 나고 그랬을 때는 텃새인데요. 여름에 번식만 와서 그리고 다시 멀리 가는 새는 여름철새. 그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지만 시베리아나 중국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겨울에만 오는 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기러기류들이 대표적인 겨울철새이고요. 여름철새로는 제비가 대표적입니다. 제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일부 부산에서 몇 군데 보면 겨울에도 관찰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보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마치고 다 같이 이제 내려갔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름철새입니다. 그리고 텃새는 1년 내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분히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텃새가 많은지 아니면 철새가 많은지 만약에 천수마이나 서해안처럼 이런 데는 철새들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시 지역에서는 보면 텃새들만 좀 많고 사람이 적응한 새들이 많고 철새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장님처럼 궁금하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발전이 있고 우리가 잇따라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내 친구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럼 얘가 왜 없어졌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대표적인 게 참새하고 제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새를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서울 숲에 원래 경마장이 있었고요. 그때에 우리가 인공새집을 두었을 때는 그 참새는 뱃집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새집을 두면은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박새는 이끼를 가지고 숲에 있는 이끼를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 참새하고 제비는 농경시대에서 우리 사람들하고 아주 친근하게 살아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새는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 가서 관찰한 결과에는 2007년 정도 갔을 때는 보면 참새가 흑백에 있었고 흑백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에서 노새의 똥에서 나오는 딱정벌레를 먹고 그런 참새하고 노새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노새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흑백이 없고 콘크리트백이 나타나다 보니까 참새가 먹는 건 국수가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이게 바뀌어져서 저는 멀리 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참새는 그렇게 갔고 제비도 마찬가지죠. 흑백이 흙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논농사를 잘 짓지 않고 또 하나는 처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면 성수동이랄지 용두동 또 북촌 한옥마을 얘기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성수동도 용두동도 그렇고 재개발돼서 크게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다세대 주택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비는 참새는 서울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행정구역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점점 없어진 거죠. 사라졌는데 이 친구들이 왜 사라졌지? 궁금해했을 때 보면 우리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이 친구들은 우리가 농경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해충을 구제해주고 같이 살아왔던 친구들인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해충 친구들이 많아지니 농약을 더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친근하게 있는 친구들이 생물이 사라졌다라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준다.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금방 그런 것좀 저는 이제 이걸 그 정서 생물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Wildlife, Wild Birds in the Memory라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제비 이런 이제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뭐 하여튼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었는데 집에 보면 문 앞에 뚫방이라고 해서 신발을 놔두는 대돌 있는 곳에 신발을 두었는데 제비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이제 신발에 똥을 두면 좀 이제 싫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고무신을 신다가 갑자기 운동화로 바꾼 날인데 분명히 얘기는 똥이 올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숨겨놨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저에게 이제 똥을 탁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저 딸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제비라는 게 예전에는 비록 20년, 30년 전에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도 도봉구나 몇 군데에는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비를 그러면 우리가 동물원 가서 관찰할 수 있느냐? 사육이 잘안 되는 생물입니다. 예, 우리에게 아주 친근했던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비인데 제비는 또 우리에게 흥부전이라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그 The Gift of Swallow 해가지고 미국에 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책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흥부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메모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는 그러한 생물, 정서 생물로서 저는 제비, 또 참새, 그리고 참새의 또 하나는 이제 뱁새 이러한 생물도 우리에게 흔했던 친구들을 이제 더 오히려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저는 뭐 어떤 생물 하나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식물하고 곤충하고 새하고 사람하고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만약에 끊어진다라면 우리 자체가 이제 서로 흐트러져서 전체가 다 공멸하는 그럴 수 있기에 어떤 생물 여러 종들이 어떤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식물의 강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강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꿀벌 대소동처럼 꿀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식물이 없었을 때 우리가 살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대로 잘 가치를 평가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식물의 강압성, 이 부분이 미래 세대에도 우리에게 큰 이제 중심인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약간 낙천주의라서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가 없어지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낼 줄 안다라면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영속적으로 잘더살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정말 새하고 곤충하고 대화하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